아, 스킬치가 감소요? 아, 그래요? 일단 보니까 80이 오르던데, 감소한 느낌은 안 나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 닭이요? 아, 닭은 진짜, 차마, 안 먹을 수가 없네요, 근데 저는. 치킨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그렇죠. 찰리 세죠? 지금 보면은 애들이 다 고전을 하고 있는데, 찰리 혼자서 자기가 맡은 적들을 다 제거를 했죠, 지금. 아, 개랑 고양이를 따로 생각하는 거. 근데 고양이도 먹나요? 아, 닭, 소, 개, 다, 그러시군요. 네, 치킨은 저도 안 먹을 수가 없네요. 그러겠네요. 다 키웠으면 진짜 좀 뭐하겠다. 아, 매운맛. 아, 그렇군요. 찰리를 하향시키다니. 아, 닭 잡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충격이,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어릴 때 시골에서 개 잡는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충격이 진짜, 로컬 메모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물론 그, 개가 어이가 아니고, 아이. 아프리카님 리아이요. 발꾸락 플레이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이제 찰리를 좀 힐을 해줘야겠다. 아, 낫으로 목을, 아우, 아우, 끔찍하다, 진짜. 생각하기 싫다, 진짜. 자, 힐. 와, 근위기사 데미지가 엄청 높네요. 1. 찰리 죽으면 이제 답이 없는데. 자, 일단 올라가서 잡몹들 좀 잡고. 자, 아스카리아로 힐을 넣어주고. 와, 118, 저거 뭐야? 자, 포션 없나, 혹시? 힐링 포션. 와, 하나도 없네. 마나 포션밖에 없어. 그럼 이걸 어떡하지? 자, 일단 궁수부터 잡아줄게요. 오케이. 역시 찰리. 와, 126? 아, 이거 어떡하지? 찰리도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와, HP가 29밖에 없어. 한대 맞으면 죽네. 와, 역시 찰리. 와, 잘 싸운다, 진짜. 아델바르트님,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대체 누구지? 왜 우리를? 네, 찰리 진짜 잘 싸우네요. 아, 진짜 매운맛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스킬치를, 아. 네, 너무 어려워서 빡치는 것보다야, 그렇게 살짝 조절을 해주면서 하는 것도 재밌죠. 고기 라면. 네, 뭐, 그렇긴 하죠. 자, 일단 회복. 와, 진짜, 가찰리네, 진짜. 이런 걸 보고, 진짜, 요즘 하는 언어로, 캐리라고 하죠. 자, 회복을 끝까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웨폰 포션 전을 좀 분배를 합시다. 자, 누가 가지고 있지? 자, 얘인가? 하나밖에 없네? 어딨지? 뭐야, 안 사왔나? 설마. 이러지 마. 산거 같은데? 제발. 제발. 왜 이러니? 아, 하나밖에 없네. 아, 어떡하지?
아, 사고 로드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걸 찰리한테 주고, 찰리를 믿어봐야지. 뭐, 여기서 정안 되면 다시 사러 가고. 자, 암튼 한번 도전. 도전. 자, 저장을 하고. 자, 히거시 존. 히거시 조의 패러디 캐릭터죠. 조 히거시. 빌어먹을 요새는 호수로 나갈 수가 없으니.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이 부근에 괴물이 나타나서 벌써 배를 세 척이나 가라앉혔소. 아래 동네는 상관없지만 이곳에선 꼼짝달싹할 수가 없으니. 어, 그러고 보니 혹시 당신이 그 유명한 히로 일행 아니오? 어떻게 저희를? 소문은 들었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사례는 톡톡히 할 테니 저 괴물 때문에 망할 지경이라오. 제발 괴물 좀 없애주시오. 자, 저희가 괴물 퇴치할, 아, 대사를 끝까지? 아, 그럽시다, 그럼. 자, 사정은 딱하지만 저희 바빠서. 이거 소문하고 달리 겁쟁이로구만. 그래, 너희 같은 겁쟁이는 필요 없으니 꺼져라, 꺼져. 뭐요, 아직 볼 일이 남아있는 거요? 아, 호수가 참 아름답다. 미친놈. 이 똥물이 아름답냐? 나 참, 욕먹고 웃는 놈 처음 봤네. 아, 그럼 빠져 뒤져, 임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이런 게 손놀이의 뭔가 묘미 중에 하나죠. 손놀이 게임은 이런 식으로 말을 걸 때마다 대사가 바뀌는 게, 거의 뭐 모든 게임에 하나 이상은 있어요. 다크사이즈 스토리에도 있고,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에도 있고. 아, 고만해라, 고만해. 아, 이 자식들 완전 상습적이네. 아이고, 아예 잘못 눌렀네. 너! 다음에 무슨 대화 나오는가 보려고 그러는 거지? 다크사이드 스토리 때도 이런 놈이 있더니 또 여기 또 있군. 자, 이젠 똑같은 대사만 계속 나와요. 이게 마지막 대사예요. 티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합시다. 고맙소다, 고마워. 내 배를 빌려드릴 테니 마음대로 쓰시오. 태세 변환. 그야. 저놈이 괴물인가? 어째 겁나는데? 없애버리자, 히로. 가자구. 응, 그래, 가자. 그러게요. 욕하더니. 자, 수룡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접을 해야만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저 녀석이 떨어져 있을 때는 공격을 못해요. 그렇죠. 잡아준다 그러니까. 어이쿠, 감사. 아유, 쪼봐라. 자, 블레스. 용을 잡는 개. 자, 왜 뿜, 아, 포션 좀 넣어줄 걸 그랬다, 찰리한테. 아, 찰리한테 포션을 안 넣어줬네. 13. 오케이. 찰리 그럭저럭 방어력이 괜찮네. 자, 내려가서. 아, 얘 포션 없지, 참. 자, 피라 에로우. 그리고 도둑은 이쪽으로 빠져서 찰리한테. 자, 힐링 포션을 주고. 그리고, 자, 올라가서. 아, 큐어 말고. 스트렝스를 먼저 거는 게 이득이겠지? 스트렝스를 걸고. 자, 찰린 대기. 아스카리아는, 자, 치료, 자기 자신. 오우. 아, 좋아. 역시 찰리. 굉장히 잘 싸우죠? 그러고 보니까 웹툰 포션 저는 먹었나? 먹었겠지? 설마 빼먹었겠어. 자, 그리고 우리 클러릭으로 힐. 아, 이런 미스. 아, 먹었네.
찰리 진짜 한방 한방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죠, 걔가 주인공. 와 반격. 어? 아 이런 반격 맞았네. 어 근데 주인공도 은근히 잘 때리네. 자 양쪽에서 힐러가 이렇게 두 명에서 채워주면은 찰리가 잘 싸울 수 있겠죠? 주인공 병풍 게임. 그렇죠, 찰리가 아니어도 막 마법사들한테 밀리고, 아무래도 주인공이 좀 별로죠. 나중 가면 초반엔 뭐 그나마 동료가 좀 약하다 보니까 쓸만한데. 자 큐어. 자 잘 때린다. 어 벌써부터 반피 이상 깠네. 역시 찰리. 자 수령의 HP를 잠시 봅시다. 요번에 턴이 돌아오면. 자 수령 레벨이 6에 HP가 744죠? 아무튼 잡아보도록 합시다. 바이스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얘 좀 살리고. 어? 없구나. 자 본인한테 큐어를 쓰고 찰리는 공격. 자 그리고 아스카리아는 회복을 찰리한테 써주고. 어? 아 왜 갑자기 노선을 바꿨지? 자 대기 좀 빠지고 큐어. 자 가라 찰리 119. 진짜 찰리의 데미지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어? 아 아스카리아 다 썼구나 회복 마법을. 레몬향 늑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주인공도 은근히 잘 때린단 말이죠 진짜. 자 큐어. 마지막까지 찰리만 살아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은 어? 어우 깜짝 놀랐네. 갑자기 맞아가지고. 자 찰리한테 회복템을 줘야겠다. 힐링 포션 중. 아 드래곤볼 온라인에서 걔가 그렇게 세요? 아 구매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KTB77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좋아. 역시 찰리. 아 네 꼬리치기는 네 맞아요. 법사들은 막 한방에 가고 그러죠. 어... 어? 안 죽었네? 아무튼 무슨... 아 10만 단위요? 아 전투력 같은 게 그렇구나. 어? 잡았다. 아 뭐죠 그럼? 무슨 특수한 갠가? 자 해치웠다. 우리가 이겼어 히로. 헉헉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 괴물은 해치웠소? 하하 이제부터 자유롭게 호수를 왕래할 수 있을 겁니다. 고마소 이건 사례요. 이제부터 이 호수에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말만 하시오. 내가 태워드리다. 아 없어졌어요. 고마소. 그럼 잘 가시오. 아마 그 드래곤볼이 서버 열리고 얼마 안 돼서 버그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그 돈을 무한정 만들 수 있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시세가 엉망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전. 멍멍이 전투력 보고 놀라서. 아 그렇군요. 어, 아 아스카리한테 사주면 안 되지? 자 생선
나중에 이벤트를 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찰리한테 사줍시다. 뭐 중간에 배고프다고 먹진 않겠지.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패스맨을 만나고 갑시다. 자, 피그맨이죠. 다크사이드 스토리에서 굉장히 좀 친숙한 피그맨. 실버 피맨에게는 뭐라도 소용없어. 그는 가르쳐주지 않을 거니까. 어택링. 자, 반지가 없는 애한테 껴줍시다. 자, 그래도 얘보다는 도둑이 낫겠지? 그러고 보니까 인텔리전트 링을 안 얻고 왔구나. 좀 게임을 대충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인텔리전트 링을 그 법사한테 껴서 레벨을 올렸어야 되는데 뭐 대충 하죠 뭐. 자, 일단 알츠하이머를 만나러 봅시다. 자, 저장을 하고. 당신이 알츠하이머님이십니까? 알츠하이머. 아, 그렇군. 내 이름이었군. 저는 히루라고 합니다. 매튜님의 부탁으로 이걸 전하러 왔습니다. 오, 그래. 매튜가 보냈다고. 수고 많았소. 그럼 전 이만. 아, 그렇죠. 여주가 진짜 마법사였어야 됐어요. 그래야 좀 그나마 쓸모가 있었을 텐데. 잠깐. 예? 그런데 이 종이는 뭐지? 응? 매튜는 누구고? 응? 아이쿠. 저건 완전 살인 미소. 죄송합니다.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응? 이봐,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 이것은 주문서. 오, 매튜가 드디어 주문서를 찾았군. 자네들이 가져왔나? 정말 고맙소.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오. 예, 마뉴엘라야. 차 좀 준비하거라. 그 캐릭터 메이킹 할 때 나오는 그 여자. 그 여자였으면 훨씬 낫죠. 진짜 그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네. 자, 우선 저쪽에 앉읍시다. 그 주문서는 무엇입니까? 아, 스태프를 들고 있었군요. 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딸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그들이 냄새를 맡았군. 어쨌든 수고했구려. 이 주문서는 앞으로 일어날 큰일에 대비하기 위한. 차 드시면서 말씀들 나누세요. 그래, 고맙구나. 아, 너도 옆에서 한잔 하려무나. 아니 괜찮아요. 자리도 없는데요 뭐. 아, 여주가 여자 엘프 파이터인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군요. 아, 그니까 여주의 직업이 여자 엘프 파이터 메이지인 줄 알았다는 게 아니고 그 달력, 그러니까 브로마이드에 있던 그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았다. 여자 주인공인 줄 알았다. 그 말이시군요. 뭐 저도 어릴 땐 그랬죠. 자, 자리가 없다뇨. 여기 앉으십시오, 아가씨. 하하하. 감사합니다. 친절하시기도. 하하하. 친절은 저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근데 이곳을 여행하는 모양인데 원래 이곳 출신인가? 아닙니다. 타관 사람입니다. 그렇군. 원래 이 지역은 인간이 지배하던 곳이 아니었네. 예? 천년 전 이곳에는 부사라는 마왕이 있었지. 아, 내가 무슨 쓸모없는 얘기를. 자, 모두 차나 들게. 반팔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차 맛이 정말 좋군요. 이병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허, 우리 손녀딸 자솜씨는 하나는 일품이네. 네, 찰리 차를 마시고 있네요.
귀엽죠? 사슴씨뿐 아니라 얼굴도 미인이시군요. 하하. 어머. 웃. 허허허, 자네 사람 보는 눈이 있군. 마뉴엘라는 내 딸 닮아서 아주 미인이지. 지아비를 안 닮아서 다행이야. 하하하. 아, 그럼 따님은 어디에? 아, 그 얘기는... 내 딸, 마가린. 마가린, 아, 알츠하이머님, 괜찮으십니까? 어? 자네는 누구지? 어떻게 여기에? 찰리 놀라는 표정 참 진짜 볼 때마다 웃기네. 아, 할아버지. 네, 치매 맞아요. 말 그대로. 응? 빨리 나가게. 우리 집에 훔쳐갈 것은 아무것도 없네. 어서 나가. 아, 단발의 파란 머리 여성? 단발의 파란 머리라. 단발의 파란 머리 누구지? 도박을 한번 해봐야 알 것 같네요. 딱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단발의 파란 머리라. 히로님, 오늘은 그냥 가세요. 이번엔 좀 힘들 것 같네요. 히로, 나가자. 이상한 노인네야. 그래, 알았어. 그게 좋을 것 같아. 벌써? 좀 더 이따 가는 게. 자, 이렇게 인간 남자 도적은 마뉴엘라를 보고 첫눈에 반했죠. 죄송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안 좋은 일을 겪으신 이후로는. 아, 그리고 여기 물건 잘 받았다는 영수증 받아가세요. 흑유규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영수증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 데이브랜븐 마을에 가서 수정을 맡기고 그걸 갖고 오면서 자리건드 마을에서 들려서 거기서 아이고 거기서 도박을 좀 해서 좀 봅시다. 어떤 캐릭터인지. 네, 그렇죠. 영수증을 안 받고 가면은 나중에 다시 와야 되는 불상사를 겪을 수가 있죠. 그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데이브랜븐 마을의 스테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엘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수증을 꼭 받아야만 하는 그런 퀘스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데이브랜븐 마을로 가봅시다. 자, 위로 쭉. HP는 다 차있구나. 자, 그 파이가 준 수정 구슬을 세공을 하기 위해서 데이브랜븐 마을에 가서 진실의 수정을 만드는 과정을 밟는 뭐 그런 부분이죠. 아, 쓰잘데기 없는 퀄리티. 그 도박할 때 나오는 캐릭터가 누구일까?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아마 체이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하게는 봐봐야 알 것 같네요. 턱스님 리아이어, 일단 데이브랜븐 마을에 가서 체이시를 한번 만나봅시다. 그럼 뭐 확실해지겠죠. 그 캐릭터인지 아닌지. 위무제조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어서오세요. 우선 수정부터 맡깁시다. 아, 그러시군요. 원석을 공 모양으로 다듬고 싶습니다. 공 모양이라 500겔더만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5분만 있다가 다시 오세요. 한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5분 있다가 옵시다. 아, 부금이요? 아, 맞다. 온 김에 엘프 파이터 메이지의 이벤트가 되는지 확인 좀. 자, 저장을 하고. 아, 없네. 자, 일단 체이시를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집이 어디였더라? 이 집인가? 아, 여깄다. 자, 이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 파란 머리에 단발이라고 했는데 체이시? 응?
누구세요? 흙 냄새가 많이 나시는 걸 보니 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누구지? 농부 아저씨군요. 열심히 일하세요. 나는 농부가 아니란다. 아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누굴까? 파란 머리에 단발이라 눈 뜬 채이씨. 그렇군요. 아 맞다, 여기까지 온 김에 프리스크 이벤트도 받아야겠다. 이봐 저리 꺼져. 자 이렇게 안 들여 보내주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녀석한테 말을 걸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누구 말이냐고? 그건 바로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돈 많고 어떤 악독한 늙은이 있어. 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죠. 무슨 용무요? 주인님께 용무가 있다고요? 그래 줬어, 들어가시오. 아 그래요? 감사한 더빙. 네, 이따가 한번 도박을 한번 해볼게요. 직접 보는 게 제일 빠르니까. 자, 저장을 하고. 니콜슨? 당신들은 누구지? 그래. 그렇다면, 크크크크크. 그렇다면 좋아. 하지만 먼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게. 약속할 수 있겠나? 약속하죠. 약속은 지켜주길 바라네. 그럼 얘기하지. 내가 요새 좀 골칫거리가 있어. 그게 뭐냐면 말씀이야. 일이 좀 가까이 와보게. 그 일이 뭐냐 하면 나를 귀찮게 하는 놈을 제거해달라는 걸세. 흐흐흐. 무슨 소린지 알겠지? 윽. 뭐 그렇게 놀라지 말라고. 크크크크크. 돈은 충분히 줄 테니. 10,000개 충분하겠나? 아, 아니. 내가 더 쳐주지. 15,000을 주겠네. 크크크크크. 어때?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 같은데? 자, 망설임 없이 3번. 크크. 역시 돈이 좋군. 좀 알려주지. 알렉리스트에 프리스크라는 풋내기 무사가 있는데 그놈이 자꾸 나를 신경쓰이게 한단 말이야. 크크크크크. 그래서 말이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자가 아주 중요한 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꼭 가져와주게. 그렇다면... 아니야, 물건과 사람이 다 사라지는 게 더 좋겠군. 어쨌든 수고해주게. 그리고 미리 경고하겠는데 자네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면 그때는 자네들이... 아, 자네들의 목이 성치 않을 거네. 크크크크크. 크크크. 좋아. 여기 선금으로 3,000개를 덜 주지. 나머지는 일이 끝났을 때 주겠네. 그럼 어서 일을 처리하러 가주게. 자, 아무튼 프리스크를 죽여달라. 그런 말 그대로 살인청부 의뢰죠. 라스트 도전님 리하이어. 레디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해볼까? 5분이 됐을라나? 자, 한번 유리가 다 됐는지 가봅시다. 프리스크 이벤트도 받았고. 이 마을의 부금은 뭔가 진짜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이 드네요. 아, 아직 안 됐으니 잠시 후에 다시 와주십시오. 자, 그럼 이거 되는 동안 우리 그 남자 엘프 메이지의 파이터 메이지의 시프 메이지지 참. 왠지 좋지 않은 느낌이. 글쎄. 히로 그만두자. 자, 돈을 돌려주고 그만둬야겠어. 그래도 일을 해야겠어. 돈만 먹고 모른 채 하는 게. 도박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자, 돈만 먹고 모른 채 하는 게 이거를 하면 다크블레이드가 나와가지고 돈이랑 아이템을 다 털어가요. 그래도 일을 해야겠어. 요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어서 가자. 소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리더가 또 바뀌었네. CNI님, 애딸린 늑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수요일의 저녁입니다. 다들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하셨겠죠? 지금 이 시간이면. 1번이 여기에 저장을 해놨고 2번이 자, 2번이 이거구나. 자, 빠르게 해서 다른 선택지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우선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가차 없이
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벤트를 할 때는 망설이면 안 돼요. 자, 우선 약속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상대에 따라서는 이렇게 망설여 한번 봅시다. 크크크, 까다로운 친구로군. 그러나 그건 나도 곤란해. 선택을 하게. 자, 역시 그런 일은 곤란합니다. 그런가, 알겠네. 하지만 비밀은 지켜주길 바라네. 훗, 그러죠. 그럼 어서 나가주게.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가? 잠시만요. 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다크블레이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안 나오네, 요건. 오케이. 자, 다시 약속하죠. 자, 구미가 당기는군요. 자, 선금을 받고 자, 갑시다. 이제 마을 밖을 나서서 선택지 중에 다른 거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아, 밥이요? 아, 야, 밥. 자, 저장을 하고. 근데 야밥이 뭐예요? 뭐 케밥 같은 그런 건가? 하얀 카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야간 밤. 아, 그렇군요. 자, 여기 선택지가 3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돈만 먹고 모른 채 하는 게 이렇게 누르면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아, 요즘은 다들 그렇게 말하나요? 저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요즘은 야밥이라고 하는구나. 뭔데? 돈만 우리가 챙기는 거야. 후후후.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우리가 돈만 챙겨가지고 날리면 문제는 간단하단 말이야. 돈대로 챙기고 사람에 치는 일도 안 하고. 이거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지. 후후후. 수상한 자, 흐흐, 건방진. 속이 시커먼 녀석들이로군. 누구냐? 이런 이런, 그건 알 필요가 없지. 일할 마음이 없으면 돈이나 내놔. 이익! 자, 봅시다. 다크블레이드, 레벨이 9에 HP가 360이죠. 굉장히 피가 많죠, HP가. 리드래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카드님의 아이디를 보니까 예전에 포살 방송,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시던 분 중에 하얀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이디가 떠오르네요. 좋아. 자, 그리고 우리 클러딩 빠져서 블레스를 걸고 자, 우리에겐 찰리가 있죠. 네, 하얀스님 거 재밌었죠. 저도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렇죠. 롤에 빠져가지고 롤방송을 롤방송을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왜 목소리가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네, 롤 방송을 한참 하시다가 그 어느 날 방송 정지를 당하셔가지고 사라지셨죠. 아무튼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하얀스님이 계속 방송을 하셨었는데 그분이 없어지고 나서 한 2-3년 정도 동안 이 포같은 사과를 방송을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제가 고전 게임 카테고리를 진짜 굉장히 많이 다니고 또 아프리카 알림이를 항상 포같은 사과, 포같은 뭐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뭐 그냥 잠깐 해보고 말고 뭐 그러는 경우는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아쉽네요. 아, 원래 던파였구나. 아마 나이도 들대로 드셨고 이제
결혼하시지 않았을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 방송을 보면 항상 이렇게 게임을 보면서 주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알찬 방송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시작을 하고 나서 턱스님도 그 포가친사가 방송을 하시고 종종 포가친사가를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 그러게요. 덜덜님이 죽었네요. 자, 우리 아스카리아랑 호비트로 회복을 계속 해주면서 다닙시다. 아마 그 뭐였더라? 소프트맥스 주식을 사라 그러셨던가? 어디 주식을 사라고 하셨었는데? 아, 스킬. 네, 그렇죠. 스킬치가 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공격력 되게 약하네? 왜 죽었지? 찰리가 센 건가? 자, 공격력이 좀 굉장히 간지럽네요? 오케이. 아, 마법 때문에 죽었지. 아, 그러네. 마법 맞아서 죽었구나. 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아, 죽는 소리가. 네, 매우 시끄럽죠, 죽는 소리가. 네, 스킬과 인트. 흐흐, 제법이군. 하지만 별 수 없어. 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콜록콜록. 아이고, 앞이 안 보여. 야, 이 비겁한 놈아, 어디 숨은 거야? 으, 사라졌군. 아이고, 살았다. 내 돈이. 나도 돈이. 나도. 복만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도 없는데. 돈이 다 없어진 거야?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빌어먹을. 아무래도 이번 일에 손댄 것 자체가 문제였어.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자. 그래, 그게 좋겠어. 자, 이렇게 아이템은 아이템은 안 뺏기는구나. 자, 모든 돈을 다 잃었죠. 암튼 이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잘 골라야 돼요. 자, 이게 아닌가? 이건가? 아, 요거 맞구나. 자, 요번엔 다른 선택지를 골라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돈을 돌려주고 그만둬야겠어. 그래, 잘 생각했어. 칫, 어리석은 놈들. 누구냐? 돈을 바닥에 내려놔. 누구냐? 니콜슨 영감한테 갈 필요 없이 돈만 넘겨주면 내가 알아서 해주지. 자, 여기 있다. 멋대로 굴지 마라. 멋대로 굴지 마라 했으면은 아예 선택을 하면은 아까 같이 전투를 하고 돈을 다 뺏기죠. 자, 여기 있다. 잘 생각했다. 뒷일은 내가 다 처리해주지. 흐흐흐. 자, 아무튼 이렇게 선택지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죠, 살짝. 자, 다시 빠르게. 그래도 일을 해야겠어. 오케이. 아, 리더가 바뀌었네. 자, 이제 다시 유리 세공을 다 됐나 확인을 하러 갑시다. 아, 뭐야, 아직도 안 됐어? 아, 5분 동안 뭐 하지? 5분 동안 뭐 할까? 자, 그럼 러덕이 나올지. 아, 아니. 러덕이 나오게끔 시간 변경. 근데 거의 다 된 것 같아 가지고. 자, 잠시 왔다 갔다 하면서 러덕을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럼. 포가친사가의 이벤트들은 랜덤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발동이 되죠. 그치만 발동이 안 되네요. 러덕 이벤트도 조건이 있나?
뭐 특정 퀘스트를 클리어한 후여야 된다거나 뭐 그런 조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뭐랄까 공략 같은 거를 보면은 딱히 그런 말은 없는데 의외로 그 헥스 에디트를 보면은 뭔가를 클리어한 다음에만 발동이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꽤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를 하면은 다른 걸 못하고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퀘스트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결심했어. 그 부금도 생각이 나네요. 따단 딴따단 딴따단 따단 따다단 이거 맞나? 아닌가? 이거 딴 건가? 덜덜님 어서세요. 뭐 아직도 안 됐어? 아 맞아요. 아 맞구나.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구나. 자 일단 회복부터 그럼. 아 맞다. 회복 마법 안 배웠구나 새로. 자 치료해주고 우리 성직자한테 마법을 좀 배워줄게요. 신성 마법 습득. 자 4레벨에 배울 수 있는 게 레지스트 아이겐. 쓸모없는 마법 중에 하나죠. 뭐야 하나밖에 못 배워? 뭐야 배울 수 있는 게 몇 개 없네. 아, 네 조각상 옆에 숨은 애한테 세 번 찾는 이벤트? 조각상 옆에 숨은 애? 그게 뭐죠? 자 여기 다 됐습니다. 어디 쓰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잘 쓰세요. 세공 수정을 얻었습니다. 조각상이라 네 도둑? 소울메이트님 어서세요.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술래잡기? 좀 더 구체적인 그 힌트가 필요해요. 아, 안 돌보고 그냥 나오면? 아, 애 돌보기에서 안 돌보고 그냥 나오면.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네? 노로노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애 돌보기 할 때 안 돌보고 나오면 어떻게 되지? 해볼 생각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아, 패스맨처럼 또 어디에 나타나는? 애가 사라져서 어머니가, 아, 그래요? 아, 애가 없어져요? 그렇구나. 아, 그럼 주방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 식이구나. 제가, 그거를 생각도 안 해봤네요, 진짜. 애를 안 찾으면 어떻게 될지. 아니 애를 안 보면 어떻게 될지. 아 500갤더. 아 그렇구나. 아 네 그렇죠. 여친 이름을 물어보는 전설의 게임.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포기를 하죠. 여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없음. 자 이 마을에서 한번 마법을 확인해볼게요. 배울 수 있는지. 자 마법 주문 습득. 라이트닝 에로. 자 여기서도 배울 수 없네요. 역시 배울 수 없는 게 맞네요. 뭐야 홀드 배우고. 홀드 배운 데이터를 로드했구나 내가. 이계역전님 리하이어. 자 그리고 퀘스트를 하나 받을게요. 여기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는 이근방에서 꽤 이름 있는 마법사가 있지. 마법을 배울 마음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 보슈. 아 그런데 그 양반이 요새 모험자들을 찾는다더군. 아 네 치트를 쓰면 아무래도 재미가 없으니까.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사람을 구하신다길래. 일을 찾아오셨군. 이름이 뭐죠? 히로라고 합니다. 히로다. 아하, 이 근방을 여행한다는 분내기 모험가 되시군. 한번 맡아보겠소? 무슨 일입니까? 저가의 필이라는 유서 깊은 마법의 필을 찾아달라는 것이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소, 한번 믿어봅시다.
아, 네, 한번 볼게요. 마법이 필요합니다. 자, 아, 플레이 마법. 아, 전 일부러 안 배우긴 했는데. 네, 배웁시다, 그럼. 아, 빨리빨리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리건드 마을에 가서 도박에서 그 나오는 파란머리 단발 여자애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아, 야구 보다 오셨군요. 오늘도. 어? 아, 지금 뭘로 보시길래 10분에 1,000원이에요? 뭘 하시는 거지? 뭐 데이터를 쓰시는 건가? 아, 네이, 아, 그럴 수도 있네. 아, 네이마라는 것 같네. 네, 제가 듣기로도 그러네. 아, 찜질방이요. 아, 찜질방 PC방. 아이, 굳이 거기서까지 들어올 필요까지냐.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네이 아니에요? 아, 그럼 대체 누구지, 진짜? 자, 한번 자리건드 마을에 가서 확실히 보도록 합시다. 진짜 저도 궁금해지네요. 네, 위스퍼링 윈드는 아마 머리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었죠? 자, 자리건드 마을로 후딱 갑시다. 진짜 궁금하네요. 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 자리건드 마을로 갑시다. 네, 아마 위스퍼링 윈드는 검은색 머리였죠? 흑발. 자, 빨리 도박하러. 일단 이 네이는 아닌거죠? 아, 얘는 사진이 없구나. 아예 자, 그리고 이 도박하는 여관은 이쪽에도 통로가 있죠. 이렇게 뭐 별거 아니지만. 자, 저장을 하고 혹시 잃을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계속 할 테니까 하다가 나오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계속 도박을 하다가 그 캐릭터가 나오면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그러시군요. 아, 병원 다녀오셨구나. 자, 일단 슈에랑, 얘는 베린저, 히로. 아, 또 근데 그냥 하기에는 재미가 없으니까 돈을 잃고 따고 하면서 합시다. 자, 빠르게. 자, 이 녀석은 제프리. 이 사람은 그 인간 여자 클레릭 성직자. 이름이 뭐였더라? 자, 히로. 자꾸 히로가 나와가지고 판을 초치네. 아, 테레사. 오케이, 테레사. 아, 근데 매튜어는 머리가 좀 길지 않나요? 자, 여자 주인공. 자, 얘는 히데가스 데케리스 중에 한 마리겠죠. 둘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자, 방금 녀석은 드워프. 자꾸 1이 나와가지고 초치네. 아, 그렇군요. 덜덜님은 계속 까다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아델바르트. 어, 나왔네요. 그치만 망했네요. 여기선 3이 나올 리는 없겠죠? 자, 하나 갑시다, 그냥. 아, 뭐 이래? 이상하단 말이지. 자, 저장합시다. 돈 땄으니까. 그러게요. 뭔가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음성 인식을 하는 것 같아. 자, 다시. 황당하네, 되게. 자, 제프리. 그러게요. 진짜 3이 나왔네. 자, 요것도 가망이 없죠. 다음 게 12가 나와야만 따는데, 12가 나올 리는 없겠죠. 그리고 저 12는 셀레스. 자, 하나 갑시다. 자, 여자 주인공. 자꾸 1이 나와서 계속 초치네요. 진짜 1이 문제네, 1이.
그러게요, 진짜. 덜덜님의 말이 맞았네. 단바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벨. 자, 라만차. 자, 수정. 자, 또 땄네. 자, 이거 찾기 전에 계속 돈이 불어나네요. 자, 다시. 여친. 자, 아세로라. 자, 파이. 자, 피핀. 아, 피핀이 아니요. 아, 피핀 맞구나. 원래 이름이 피핀이지. 자, 아, 그 파란머리 단발 캐릭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캐릭터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히로랑 호비트. 자, 퀘일. 하다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그냥 일식 걸게요. 자, 엘프 여자 메이지죠. 아뿌리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간 남자 나이트. 로기아님 리아이어. 자, 라프라미스. 혹시 라프라미스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 설마. 자, 일식 걸게요, 그냥 시간 아까우니까. 자, 1. 자, 드워프 캐릭터인데 이름은 안진환이라는 캐릭터죠. 자, 거창카르. 그... 아테나. 하우저. 멘테스. 아델바르트. 테레사. 피핀. 라만차. 스트레이트네. 정자님 리아이어. 자, 인간 남자 도저. 호비트 그 시프. 파월. 그 관이. 슈에랑. 인간 남자 성기사. 아직 안 나왔나요? 자, 설마 잘못 보신 거 아니겠지? 그냥 계속 걸게요. 자, 좀 비슷한 게 나오면 멈출게요, 그럼. 어우, 폴리나 이쁘네. 자, 혹시 뭐 다른 게임에서 보신 거 아닐까요? 어? 설마 이 캐릭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이거예요? 아, 얘 누구더라? 얘 누구죠? 얘 누구더라 진짜?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네, 얘가. 근데 저도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막상 게임상에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로기아님 안녕히 주무세요. 아, 덜덜님의 와이프군요. 성지순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누구지? 뭐랄까, 라프라미스의 초기판이라던가 그런 거 아닐까요? 왠지 라프라미스의 그 다른 버전 같은데? 아무튼 모르겠네요, 진짜. 누구지, 이거? 네, 그니까 초기판이라던가. 진짜 모르는 캐릭터가 있었네. 저런 캐릭터가. 그러네. 아, 세리에? 세리에가 누구죠, 근데? 세리에가 누구지? 한번 라프라미스랑 비교해봐야겠다. 그 역해 사진이 저거라 그 말이군요. 뭐 일리는 있네요, 일단.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고. 너랑 놀지 말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저런 캐릭터가 있었구나. 저거 말고는 또 없나요? 뭐 처음
그 등장하지 않는? 자, 라프라미스는 저렇게 생겼네요. 네. 아, 계속 포가츤사가를 할 때 오시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아, 맞아요? 그 게임상의 모습도 파란 머리의 단발인가요? 아무튼 신기하네요. 아, 세리의 얼굴이 따로 나와요? 아, 그래요? 자, 갑자기 급 궁금해졌는데 한번 다시 보기를 한번 찾아볼까? 아, 또 찾으려면 오래 걸리는데. 에이, 그냥 해야겠다. 아, 세리의 얼굴이 나오는군요. 아마 제가 전방송 때 그 쌉둥이 이벤트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수정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군요. 잠깐 기다리세요. 받아요. 여기 진실의 수정이에요. 진실의 수정을 얻었습니다. 고맙소. 아, 버림받는 분이요? 뭐 운명에 맡겨야죠.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사진이 있었나? 큐 이야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아스카리아 이벤트를 마무리를 합시다. 아, 덜덜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랜덤하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은 호비트를 빼고 싶기는 한데 시프는 나중에 이벤트를 통해서 바꿀 거라서. 아무튼 저런 캐릭터가 있었다니. 그러고 보니까 저 도박할 때 그 캐릭터 메이킹 할 때 나오는 그 보라색 머리 캐릭터는 안 나오던가요? 아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재밌는 거죠 뭐. 이 얼굴의 저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크리티컬 히트. 자, 레벨업. 그렇군요. 뭐야, 주인공만? 자, 전투할 때 자주 죽었던 녀석들은 레벨이 안 오르나 보네요. 아, 세리의 얼굴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누구지? 누굴까요, 대체? 아, 얼굴이 달라요? 그렇구나. 아, 연보라 머리에 긴 머리. 누굴까? 아, 덜덜님이 방송을 키고 제가 덜덜님한테 그 별풍을 쏴주면. 아, 그렇군요. 아, 포같은 사가 제작진한테. 그렇군요. 아, 저도 묻고 싶네요, 진짜. 아, 덜덜님이 방송을 키면 욕을 하는군요. 네,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뭐 보통 남자분들이 다들 그렇죠. 그냥 뭐 하다가 막히고 막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그런 게 보통이죠. 근데 딱히 이상한 거라기보다 그냥 평범한 거죠. 네, 없는 캐릭인가 봐요. 만들려다 만 캐릭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자, 아무튼 저런 캐릭터가 있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새로운 발견이네요. 재밌었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레이맨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참 욕을 아주 잘 하게 될 거예요. 아, 15년간 의문이셨군요. 아, 그렇구나. 아, 라이암킹도 그렇고. 네, 그것도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저 어릴 때 라이온킹도 잘했었는데
예전에 레이맨 잘했다고 했다가 방송에서 완전 깨졌기 때문에 섣불리